손흥민은 승리 후 그라운드 꼬마 난입자와 친교의 시간까지 가졌다. 미국 폭스 스포츠가 토트넘을 구한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난입한 팬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진 아래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은 31일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루턴 타운전에서 2대1로 역전승을 기록했죠. 휘슬 2분 만에 타이트 총에게 선제골을 내준 후 1대1로 팽팽하던 후반 41분에 캡틴 손흥민의 결승골이 눈부셨습니다. 태국과의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2연전 후 피곤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출전한 루턴 타운전에서 기어이 팀 승리를 이끄는 골을 터뜨리는 투혼을 보여줬습니다. 토트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손흥민은 이날 경기 후 돌발 상황을 맞이했는데요. 바로 종료 휘슬로 손흥민을 향해 한 어린이 팬이 질주한 것입니다. 그라운드 진입을 엄격히 규제하는 축구 규정상 보안 요원이 이 소년을 잡기 위해 함께 달렸지만 이 어린이 팬은 집요하게 손흥민을 향했습니다. 손흥민의 유니폼을 가리키고 잡아당기며 뭔가를 이야기했고 손흥민은 환한 미소와 함께 어린이 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잘 달래 그라운드 밖으로 내보내는 모습이었죠. 유니폼을 선물하고 싶었던 듯 보안 요원에게 아이를 가리키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예전부터 손흥민의 아이 사랑, 조카 사랑은 유명한데요. 모두에게 나이스원이지만 어린이 팬에겐 특히 세상 둘도 없는 나이스원이죠. 아무리 바빠도 어린이 팬들의 사인 요청을 외면하지 않는 걸로 유명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축구 재능 나눔 봉사에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하는데요. 열렬 어린이 팬을 위해 생일 축하 영상을 보내주고 쌀쌀한 날 함께 경기장에 입장하는 에스코트 키즈가 행여 추울까 웜업 점퍼를 기꺼이 벗어주는 손흥민 선수. 비 내리는 날이면 손 우산을 받쳐주는 스위트한 면모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손흥민을 향한 어린이 팬 난입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손흥민은 2021년 크리스마스 카라바오컵 8강전 때도 자신의 유니폼을 받고 싶어 피치에 난입한 후 안전요원에게 붙잡혀 울먹이는 어린이 팬에게 유니폼을 건넨 바 있습니다. 그라운드 안팎에서 매순간 최선을 다하고 기어이 승부를 뒤집는 골을 밀어넣고 모두에게 따뜻하고 친절한 나이스원 쏘니 손흥민은 어른 팬도 어린이 팬도 가장 사랑하는 선수, 아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